네, 제일 멋집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계는 아니고요, 러버밴드입니다. 지난번에도 이 시계로 와플 러버밴드를 꼈을 때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 패턴감이 좀 다른데, 그 와플밴드 같은 경우는 되게 입체적인 느낌이 났다면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디테일이 살아있기는 하지만, 겉에서 딱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느낌이 나고요. 그리고 블랑팡 그 피프티 패덤즈 러버밴드랑도 좀 흡사하게 닮아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예, 약간 마른 목골로 패턴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고요. 구멍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 핀버클로 낄 때는 요 가운데 구멍에 끼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이 되게 길어 보이긴 한데 어떠한 구멍에 껴든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줄도 물론 이제 그 네이비의 그 블루 시계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비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, 오렌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줄질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네이비 밴드 착용했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이 끝단 처리가 조금 가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고리에 넣을 때좀 편하거든요. 지금 영상을 찍어서 순간 그랬는데, 예, 이렇게 고리에 넣을 때 상당히 좀 편리한 편입니다. 그 이쪽이 얇다 보니까요. 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와플 밴드보다 이 마른 목골 패턴이 들어간 이 러버밴드가 이 시계와 더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. 네. 손목 17cm 정도인데 한요 정도 남으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안쪽 모습은 이렇게 패턴 들어간 거볼수 있습니다. 퀵 릴리즈라서 그냥 시계 떼는데 뭐한 2, 3초면 바로 할수 있고요. 일단 블랙 같은 색상은 무난한 컬러긴 하지만 이 시계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냥 무난한 느낌이 나고요. 그리고 올리브 그린 컬러도 있긴 한데, 네, 좀 색다른 느낌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. 오렌지 컬러로 바로 착용을 좀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착용한 걸볼 수가 있고요. 저는 사실 네이비 시계에 블루 시계에 오렌지 컬러라고 해서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아서 좀 예, 놀랬고요. 그리고 화면에 좀잘 담기진 않는데 이 오렌지빛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짙거든요. 트레이를 좀 빼면 조금 더실 컬러에 가까워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. 그래서 이 줄도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. 고리를 조금 뒤로 밀어 놓고 넣어야지 잘 들어가네요. 가운데 이렇게 로고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. 이 고리 쪽이나 이 측면 쪽에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준 밴드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 개인적으로 오렌지 컬러 되게 마음에 드네요. 네. 이제 올리브 그린 컬러인데 이건 조금 밝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네.
줄이 되게 좀 부들부들하거든요. 러버밴드가 딱딱한 밴드도 많이 있는데, 이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, 이제 살짝 끝부분 이렇게 내려올 만큼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. 그래서 딱딱한 러버 재질은 아닌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께도 그렇게 두꺼운 컬러는 아니고, 이제 러버 쪽 갈수록 조금 두꺼워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제 가장 기본 블랙 컬러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러버밴드 이제 오렌지 컬러까지 해서 같이 좀 리뷰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더 다양한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